아까 이제 권리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권리금이 참 이게 생돈 나가는 것 같고, 이게 또 회수된다는 보장도 사실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권리금이 있는 곳과 없는 곳, 그리고 또 이제 권리금을 만약에 뭐 장사가 잘 되는 목에 있겠죠, 물론. 그 명목하에 그 권리금 준다고 했을 때, 얼마까지 줘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권리금은 없는 곳은 조금 이제 피하라. 피하다기보다는 권리금이 없다 하면 일단은 이제 혹하죠. 일단은 비용적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이제 세이브가 된 거니까 그렇긴 하는데 그것도 이제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들여다봤을 때 권리금이 없어요. 거기 매장에 권리금이 없어. 근데 그 상권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권리금이 없어. 그거는 이제 장사가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아, 그러니까 이제, 하죠. 아, 이 얘기네요. 그러니까 지역이 있는데 권리금이 하나같이 다 없는 지역이 있는 거고, 뭐 반대로도 하나같이 다 있는 지역도 있을 거고, 또 특이하게 같은 지역인데도 어떤 데는 권리금이 높고 어떤 데는 없고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권리금은 저는 이제 투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 만큼 나올 때 받아 나올 수 그쵸. 있잖아요. 그런데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지불은 내가 처음에는 하긴 하지만 나올 때 그걸 똑같이 받아갖고 나올이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선택한 상권이 있으시다면 그 상권을 한번 쭉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상권에서 권리금이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돼 있다면 여기는 보통 한 2천 정도가 만약에 형성이 돼 있다 하면 아 여기는 약간 그 정도 이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게 권리금이 일단은 시설 권리금도 있잖아요. 영업은 안 되기는 하지만 안에 내부를 너무 근사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기계들도 최신으로 세팅하시고 그러면 이제 사업자가 그런 것들에 대한 권리금을 조금 받고 싶은 마음이 그쵸. 있거든요. 약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를 투자를 하고 들어갈 만한 적정한 수준인지 이제 그리고 이게 정말 맞는 건지 하면은 그쪽 상권에 가셔서 분위기가 맞는 건지 그것도 이제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권리금 장사도 있잖아요. 권리금이 없는 곳을 장사가 잘 그쵸, 안 예. 되면은 권리금 없이 그냥 그쵸. 던지시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상권이 나쁜 상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들어가면은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좀 베팅을 하실 필요가 있죠. 들어가서 이제 자신 있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컨텐츠가 있다면 그거를 이제 풀어놓으시면은 권리금이 없이 들어가긴 했지만 나올 때뭐 4천, 5천 불러서 뭐 장사하면 된다면 이제 그것도 이제 수익으로 잡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그 카페 지금 카페 하시는 곳을 이제 인수했을 때 고려사항 중 하나가 직주 근접. 예, 그 꼽아주셨는데 저는 되게 좀 특이하긴 했거든요. 사실은 대부분은 이제 뭐 유동인구가 많고 뭐 핫플레이스 뭐 이런 거를 많이 뭐 노출 얼마나 됐느냐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직주근접 말씀하셔가지고 좀 특이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작가님께 생각하시기에 뭐좀 카페 하기 좋은 장소 아 이거 카페 나쁜 장소 좀 있을까요? 좋은 장소는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으면 좋겠죠. 들어올 수 있는 선택지 할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좋으니까 유동 인구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교통이 편해서 목적을 갖고서 이제 그곳에 꼭 나와야 될 일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저희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들이 장을 보시거나 뭐 학원이 있거나 그리고 옆에 관공서도 있고요. 뭐 이제 은행 업무를 보시거나 그런 곳들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다 보니까 카페 하기 좋은 장소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선호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코너에 있는 그러니까 가시성이 너무 좋아서 홍보를 하지 않아도 홍보가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데는 이제 권리금이나 이런 것들이 비싸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약간 좋은 카페 장소라고 할수 있고요. 뭐안 좋은 거는 그거에 이제 반대되는 거겠죠. 뭐 유동인구가 많기는 하지만 뭔가를 카페를 보기도 전에 막 정신없이 이제 스쳐 지나가야 되는 곳, 그리고 매장 앞에 뭐 턱이 있거나 계단이 있어서 이제 약간 접근하기 좀 힘들거나 그런 곳들. 뭐 그리고 제가 느낀 건데 한 카페라는 장소는 사람들의 이제
계속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곳이잖아요. 네. 너무 친구가 낮은 곳들은 이제 말수르가 울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집중이 안 되고 손님들이 이제 있는 동안 편안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조금 친구가 낮은 곳들은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장소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일반적으로 좋은 장소와 안 좋은 장소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컨텐츠에 맞춰서 공간을 또 이제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극단적으로 제가 이제 예를 드리자면, 뭐 나는 일본식 다다미 그런 네. 분위기의 카페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뭐 복층 구조에 약간 아기자기하고 약간 작고 이제 그런 공간들을 이제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컨셉 잡기가 너무 좋죠. 그런데 그런 공간을 나는 테이크아웃으로 빨리빨리 빼고 싶어 하는 사장님한테는 좋은 자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아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장소에다가 플러스로 내가 하고 싶은 컨텐츠와 맞는 공간인지 그런 공간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층수에 대해서는 뭐 좀 해주실 말씀 없나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층수. 1층하고 약간 네, 뭐 네. 지하만 보더라도 네. 뭐 임대료도 되게 저렴하고 근데 저 네. 공간은 더 넓은 경우도 많고 네, 네. 또 이제 1층하고 2층하고 또 차이가 있잖아요. 네, 네. 뭐 층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층이 무조건 좋죠.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했던 약간 카페가 2층이었어요. 네. 네. 2층이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카페가 1층이잖아요. 겪어보니까 1층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커피 한잔 마시려고 뭐 층수를 막 오르내리진 않는다 사람들이. 그런 거 되게 약간 접근성이 일단은 빠르기도 하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홍보가 굉장히 용이해요. 그러니까 1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많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배너나 포스터 같은 거를 이제 세팅했을 때 특별히 뭐 이제 하지 않아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2층이나 뭐 3층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만큼 영향력이 있어야 되겠죠. 경쟁력이. 뭐 다른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경쟁력이 있어서 2층, 3층으로도 끌어올라올 수 있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플러스 알파의 능력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같은 음료로는 이제 조금 부족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플러스가 있어야 된다. 네네. 같은 음료로는 아무래도 편한 곳이 사람들이 찾기 좋겠죠. 네네. 그 인테리어 관련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카페 인테리어. 인테리어요. 네. 인테리어는 뭐 제 책에 여러 가지 소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도면을 제대로 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도면상에 나와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로 이제 계약을 할 때 약속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경우가 있었냐면은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는 그렇게 해주실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자재가 다른 거예요. 자재가 다르다 보니까는 느낌이 달라요. 다르죠. 컬러 톤 자체가 벌써 제가 생각했던 톤이 아니라 그 자재에서 나오는 느낌이랑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니까 되게 멘붕이 온 거예요. 근데 그쵸.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도면상에는 뭐 브라운 컬러에 이렇게 그냥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뭐 디테일하게 사진 자료를 해서 뭐 이런 재질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했다면 다르게 나왔을 때 뭔가 이제 컴플레인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겪어보니까 도면상에 정말 디테일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하시는 게 자재 면까지 네 자재는 이런 재질로 네. 그러니까 자재 이름을 모르시면 네, 네. 사진이라도 찍어서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즈나 이런 것들도 이제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도면상에 있는 게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랑 틀리면은 컴플레인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얘기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하실 때 카페 같은 경우에는 주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거기는 이제 바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보여줄 때도 예쁘게 보여야 그쵸. 되기는 하지만 안에서 이제 작업자가 또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음료가 왔을 때 빨리빨리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동선도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인테리어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조언을 해주실 분이지 뭔가 결정을 하는 거는 창업자가 결정을 해서 오케이를 해야지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동선을 제대로 이제 본인이 스스로 한번 짜보시고, 그런데 그거를 짤 때 또 주의사항이 카페 같은 경우에는 그 급배수 시설이 중요해요. 네. 저도 이제 배수관이 너무 작다 보니까 저희 상가가 배수로가 막혀서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노하우를 터득을 해서 이제 그렇게 막히지 않게 조심을 하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처음 공사를 할 때 급수시설과 배수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미관상으로 봤을 때 아빠는 이 자리에 있는 게 좋겠어 라고 하지만 급배수시설은 반대쪽에 있으면은 이렇게 둘러서 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미리 인테리어 사장님과 이제 의논하셔서 일단은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인테리어는 그냥 세팅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 네, 그게 무슨 말이죠? 봤을 때는 미관상으로 다 이제 훌륭해, 되게 잘했어, 그리고 이제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테리어 사장님은 이제 훌륭해 하고 이제 박수치고 끝나지만, 네.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장님은 계속 사용을 하면서 계속 느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뭐 물이 터졌을 경우에, 네. 물이 막혔을 때는 배수로가 어떻게 되어 있지? 그리고 이제 뭐 수도가 터졌어. 그럴 때 이제 수도 메인 밸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일단 물이 콸콸 나오니까 일단 막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랬을 경우에 아무것도 모르면은 이제 문제가 해결이 좀 늦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이 새, 수도 밸브 잠가야지. 잠그고 뭐 이제 그런 경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는 그냥 예쁘게 꾸미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을 하면서 불편한 것들,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미리미리 이제 정보를 받아서 뭐 심지어 인테리어 뭐 그 업체, 전기면은 전기 업체 사장님 연락처라도 받아주고, 네. 그리고 전기 배전판에다가 이제 요즘엔 다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느 라인에 어느 거가 이제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한번 다 확인을 쭉 하시는 게 영업하시면서 이제 편하시죠. 아, 근데 이게 인테리어라는 게 뭐 말은 뭐 인테리어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뭐 제가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당장 뭐 그 커피 바의 너비를 얼마나 할 것이냐, 네네네. 또 싱크대의 너비를 얼마나, 이런 게 사실 다 처음 하시면 되게 막막할 것 같거든요. 막막하죠. 이런 거 어떻게 좀 쉽게 갈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카페 탐방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서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카페랑 비슷한 카페. 느낌이 비슷하거나 컨셉이 비슷하거나. 컨셉이 비슷하고 이제 느낌이 비슷하고 사이즈나 규모 같은 것도 약간 비슷한 곳에 가셔서 이제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 카페도 많이 왔다 가셨어요. 아, 다른 카페 창업하실 분들이? 네네네. 보면은 이제 느낌이 달라요. 손님으로 오신 건지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서칭하러 오신 건지 이제 다 느껴지긴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아, 그쵸. 네. 그래서 그 이제 동선들도 이제 보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